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자, 벌써 이제 내일이면 추석이네요. 사실 해외 생활하는 저희는 추석이라는 개념이 크게 없습니다. 뭐 설날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조지아 같은 경우는 한인 거주 숫자가 많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한인 숫자가 티빌리시에만 한 뭐 50, 60명 정도. 그 다음에 티빌리시 외곽에 또 한 50명, 그래서 한 100명 내외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외국민 등록되어 있는 숫자로는 약 60명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한인들 구성을 보면 사실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지아를 선교를 위해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아제르바이잔, 그 아제르바이잔 쪽에 있으시다가 이쪽에 와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개인적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뭐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행사,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개인적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인 식당, 한국 식당, 한국 레스토랑, 한인 레스토랑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주재원 일부 있고,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국인 입국이 풀리면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거로 해서 들어와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한국인에게 비자 360일, 무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360일, 대기 한 뭐 5일이라든지 10일 전에, 옆 나라,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 가서 스탬프만 찍고 다시 들어오면 다시 36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거주하기에 아주 좋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저희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민들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민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지아의 경우는 360일 무비자다 보니까 1년 동안 다른 나라 나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외국을 나갔다 와도 전혀 이민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생활하는데 비자의 문제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다 더욱이 조지아는 약 조지아에 있는 부동산 1억 5천, 그러니까 한 뭐 1억 하면 8천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사면 이제 거주증을 줍니다. 부동 그다음에 3억 정도의 부동산을 사게 되면, 그러니까 30만 불, 그러니까 3억 한 몇천 5천 정도 되겠죠. 사게 되면 또 뭐 영주권 같은 거주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거주증도 사실 있는데 필요 없지만 혹시라도 꼭 거주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을 구입해서 자기가 집을 거주하면서 그걸로 해서 거주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집을 팔게 되면 거주증이 없어지죠. 그 외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본인이 사업을 할 경우도 물론 거주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본인 이름으로 하고, 그 대신 중요한 거는 꼭 주소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소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주소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트너십 같은 스폰서십, 파트너십 뭐 이런 용어들이 되는데 현지인을 꼭 고용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조지아에는 없습니다. 대신 꼭 사무실만 있으면 되고요. 사실 예전에는 사무실만 있으면 다 거주증을 내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사무실이 있어도 다 내주지 않습니다. 그걸 6개월 거주증만 내준 뒤에 정말 사업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주증 신청하는데 너희 1년 실적이 얼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직원들 급여를 준다면 그 이상 벌어야 급여를 줄 수 있으니까 연간 수익이 얼마냐, 이런 거를 서류를 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넌 급여를 얼마 받고 있느냐, 그래서 그 급여에 대한 자료를 다 첨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선교사님들이 NGO 단체를 내면서 거주증을 받으셨던데 그분들 현재 많이 취소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GO라는 게 뭐 수익을 안 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름만에 쉽게 얘기해서 페이퍼 컴퍼니죠. 그런 경우 현재 취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거주증을 받기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굳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그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360일 무비자니까 그 안에 나갔다만 오면 됩니다. 조지아에 살아가는 데서 사실 제일 장점 중에 하나는 유럽을 쉽게 갔다 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뭐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늘 성지순례 이스라엘로 가시는데 이스라엘 여기 주 3회 항공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도 안 걸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시기 쉽죠. 그 다음에 영국도 또 직항이 있습니다. 프랑스 직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 바르샤바는 저가항공의 경우 50유로입니다. 왕복이. 대신 이제 기내식을 안 주고 짐 무겁게 가져가면 또 그거에 대한 또 요금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티빌리시 말고 구타이시하고 바투미 이렇게 세 개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특히 구타이시 공항 같은 경우에는 라투비아, 리투아니아, 발틱 3국, 에스토니아 이런 데를 가는 나라들에 대한 저가 항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 항공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배낭여행이라든지 자유여행하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저에게 짐을 맡겨놓고 또 뭐 해외 갔다 오는 다른 나라에 갔다 오는 친구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최근에는 조지아에서 락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동 락커, 뭐나 기차역에 있는 락커, 보관소에다 짐을 보관하고 이 유럽 국가들을 동유럽 국가들을 다녀온 뒤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티빌리시에서 아웃하는 이런 투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조지아에는 편도 비행기 티켓만 가지고 나와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 이제 언제 돌아갈 거냐 뭐 이런 거 대충 물어는 거지만 뭐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일단 입국이 되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입국 거부 당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 처음 시국에는 입국하다가 입국 못하고 돌아간 분들도 몇 명 계셨지만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이 뭐 자유롭게 조지아는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오늘 뭐 추석이고 하니까 에피소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참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족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제가 2011년에 이제 가이드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재판 중이었고 그래서 또 돈벌이가 하나도 없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했는데 그때 한국인 한국어를 하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가 나와서 가이드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한마디를 하고 끝났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급격하게 막 저를 수배해서 가이드를 하게 돼서 제가 2011년 이제 처음 가이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1년에 한 팀도 만나기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으로 오시는 분들 또 뭐 투어도 하고 그랬습니다. 2013년에 이제 첫 제 단체 팀이 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가이드만 했던 거고 저랑 연결해서 저에게 직접 연락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다 짜서 진행한 팀이 이제 201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 팀이 지금 해마다 오고 있고 거의 뭐 지금 이제 2019년까지 6년간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씩 왔었죠.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이제 제가 자주 소개를 해드리는 카지베기라고 있습니다. 카지베기 코카서스 3국 여행의 하이라이트. 그럼 사실은 카지베기를 보고 가시는 건데 카지베기에 이제 저희가 올라가서 저희 프로그램은 일반 패키지 프로그램하고 달라서 트레킹도 하고 자유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유시간을 드는데 여자분 한 분이 막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님 무슨 일이시냐 그랬더니 부탁이 있다고 이 부탁을 좀 꼭 들어주시라고. 그 당시에 이 진짜 어떤 팀입니까? 1년에 진짜 한 명도 안 올까 말까 한 팀인데 제가 어떤 부탁도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얘기했더니 글쎄 이분이 그 카지베기에 가면 지금 이제 화장실을 새로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간이 화장실이 한 두 개 정도 크게 있는데 이 조지아 뉴스에 가끔 나오거든요. 그 간이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이 소가 들이받아가지고 이 사람과 이 간이 화장실 똥통이 확 뒤집어지는 이런 뉴스들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막 데리고 가시길래 아니 누가 빠졌나 어떻게 된 건가 막 같이 갔죠.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고 본인이 이 화장실에 카메라를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갔더니 한 1m 뭐 한 20 정도 되겠어요 깊이가. 딱 보니 진짜 카메라가 불이 다 켜져 있던 채 그 변 위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건져야 되나. 그랬더니 옆에 이제 그, 이 큰 삽, 이 조지아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진짜 키가 한 1m 50 정도 되는 부삽들이 있습니다. 부삽. 그래서 제가 딱 연습을,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좀 골프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핸디가 6에서 뭐 8 정도 핸디를 치고 골프를 쳤는데, 그래서 제가 벙커샷 하듯이 착 이제
그 화장실 바깥 똥 시계에서 이 똥통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정말 아주 진짜 이 벙커샷을 싹 따내듯이 제가 카메라만 싹 떴습니다. 와 그냥 그것도 원샷에 제가 원샷에 이제 탁 떴어요. 그래 탁 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고맙다고 우리 박가인은 진짜 못하는 게 없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분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거 버리지 그걸 왜 구했냐고 똥냄새게 나게 막 짜증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거 가족들하고 다 찍은 사진이 이 SD카드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 나는 카메라는 버릴 거니까 이것만 내가 이 SD카드만 쓰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옆에 있는 이분은 그냥 계속 냄새난다고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걸 싹 씻었는데 카메라가 또 작동이 되더란 겁니다. 아주 잘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이 투어 중 내내 이분이 계속 이 룸메이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그걸 버리지 그랬냐고. 이제 그래서 잘 투어 마무리됐어요. 아, 그러고 나서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분이 이거를 왜 거기에 빠졌을까? 사실 거기 그 해발 거의 22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변기 안에 그 간이 화장실이 이게 많이 흔들립니다. 아, 그래서 빠졌나? 근데 이게 왜 불이 왜 켜져 있었을까? 그래서 다 생각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이 이 변기를 이렇게 놓고 찍으신 거예요, 사진을. 딱 찍다가 바람이 확 불면서 딱 떨어뜨린 거다, 이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가이드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드릴 때 그래서 똥통에서 건진 내 카메라. 옛날에 그 뭐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래서 똥통에서 건진 내 카메라. 아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 얘기를 제가 이제 투어를 할 때마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또 이러다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바투미는 한 5시간, 뭐 사실 버스로 가면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괜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가니까 분들이 이제 재밌어하고 왜냐면 이제 차에서 너무 지루하니까 뭐 제가 뭐 별걸 다 합니다. 뭐 원맨쇼도 하고. 성대묘소도 하고, 국민 여러분, 또 이거 대통령 되버리면, 또 3년 만에 IF 완전히 끝나버리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아씨가 대통령 되면 아파트 방값 확실합니다. 진짜로.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이제 바투미에 딱 도착을 했어요. 아, 그런지 다 같이 이제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저 이제 5성급 호텔에 그 당시에 힐튼 호텔에 묵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 20분을 걸어서, 저희가 이제 피아자 광장이라는 이태리식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의식을 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투어를 하면서 투어 경비를 다 받은 뒤에 손님들에게 그날 저녁 값을 제가 돌려드립니다. 뭐 한 20나리씩 이렇게 다 돈을 나눠드려요. 그리고 식사는 알아서 자유롭게 식사하시라. 그리고 메뉴들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는 어디에 있으니까 혹시 문제가 되면 저를 찾으시고 카페 안에서 여기서 아무데나 가서 원하는 식사를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자유 시간을 드립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자유 시간을 다 끝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다 모시고 호텔로 한 17분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20분 이제 3분 남았죠. 그랬더니 한 분이 막 부들부들 떠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내가 핸드폰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고 이거 핸드폰이 내가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내가 그 식당을 다시 가봐야 되겠다고 아 그래서 제발 좀 같이 가주시라고 아 그래 이제 이런 분들이 그때 한 20분 정도 됐는데 뭐 사실 다 이제 3분 거리면 이제 호텔이 이제 보이는 거리여서 호텔에 가시라 그러고 그럼 이제 그분만 모시고 또 한 15분을 갔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아 내가 이 핸드폰을 여기 있는 건가? 이러더니 탁 열었는데 그러니까 색이죠. 색 안에 그 여권 넣어놓고 이렇게 귀중품 넣어놓는 그 포켓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딱 넣으시고 탁 내시더니 너무 고맙다고 여기 있었는데 내가 이거 깜빡했다고. 그래서 결국 다시 이제 그분을 이제 모시고 다시 17분을 이제 숙소로 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힐튼 호텔은 25층에 이 라운지가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가 쫙 보이고 이제 호프집도 있고 음악도 연주하고. 오늘 내가 본인이 맥주를 한잔 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그러시라고. 뭐 친구분들 또 그분들이 이제 한 세네 분 같이 오셨는데 그럼 그분들 같이 해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모이시면 연락을 주시라고. 아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이제 다 피곤하시니까 아 다 이제 쉬시는 모양이다. 아 이러고 있는데 이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1시죠. 1시 정도 이제 듣고 마무리하고 아 이제 다 이제 오늘 일정 끝난 것도 생각도 하고 내일 이제 일정을 어떻게 하고 내일 또 이제 아 가는 방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멘트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이제 이런 거 생각하고 1시쯤 됐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010 전화로. 그럼 한국이 새벽 6시잖아요. 여기 이제 5시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때 웬 여자가 저한테 여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갇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갇혔어요? 이런 무슨 미친 여자 끊어버렸어요. 전화기를. 아, 그랬더니 전화가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여보세요? 제가 아까 그 핸드폰! 그러는 거예요. 예? 아까 내가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이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갇혀있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 아니 제가 계단에 갇혀있다니까요? 이런. 아 그럼 몇 층에 지금 계시냐고. 제가 그때 이제 11층에 있었는데 11층에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계단을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옷을 제가 이제 딱 준비하고 계단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었더니 거기에 땀이 이분이 흠뻑 젖어서 정말 떨고 계시더라고. 거기서 어떻게 되신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 제가 이제 그 두 분이 묵게 되면 1층에서 방키를 두 개씩 드립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근데 이분은 두 개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친구가 이제 늦게 이제 다시 돌아갔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먼저 피곤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 딴에 그냥 자기 혼자만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핸드폰을 두고 왔던 실수가 있어서 자기가 핸드폰을 챙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전화번호랑 현지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비상시에는 어떻게 연락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로밍을 안 해왔는데 로밍도 했대요. 혹시 몰라서. 아 그리고 나오면서 이 카드 키를 뽑으면 이제 불이 이제 탁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꽂으면 전기가 탁 들어오면서 불이 켜지니까 이제 친구가 이제 피곤해서 잔다 그러는데 자기가 또 그걸 실례할까봐 그냥 나오신 거예요. 아 그리고 이분이 이제 13층에 또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13층에 친구를 만나러 11층에서 13층으로 갔는데 이 5성급 호텔들은 카드키를 안 대면 그 층간 이동이 안 됩니다. 1층은 내려가실 수도 있고 로비도 갈 수 있는데 근데 이분이 카드키를 안 갖고 나와가지고 13층에를 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층에 갔다가 다시 11층으로 올라오신지도 못하고 이제 카드키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단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 이분이 이제 계단을 가가지고 이제 11층까지 올라갔죠. 그랬더니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5성급 호텔들은 나갈 계단에 비상구단을 통해서 나갈 수는 있지만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25층까지 갔다가 1층까지 갔다가 또 지하에 갔더니 기계실이 있더래요. 기계실 갔다가 이거를 한 세네 번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 도저히 뭐 이 방법이 없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전화번호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갇혔어요. 자기 너무 급한 나머지 갇혔어요. 그랬더니 이런 미친 뭐 이러면서 다 끊으래요 제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지만 그래도 또 전화가 저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또 전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모시고 내가 이 도저히 그냥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맥주라도 한잔 먹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25층 올라가셔서 이제 같이 맥주를 한잔하고 그분이 이제 마음에 진정을 시키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팍 한숨을 쉬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니 무슨 짓이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열쇠는 제가 마스터키를 1층 로비에 가서 하나 더 구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박사장 그 가지배기에서 그 카메라 건진 얘기도 투어객들만 얘기하잖아. 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계단에 갇힌 얘기도 투객들만 오면 할 거 아니야. 아우 망신스러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유튜브까지 그분이 하실지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자, 조지아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한국만큼 2,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게 다 자유롭습니다. 여기는 뭐 규제 같은 거 밤에 이제 조금 예전에 비해서 24시간 하던 걸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10월 13일까지 온라인 수업하는 거 외에는 거의 지금 뭐 대중교통도 운행이 재개되고 다 편안한 시국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또 가을을 가죠. 그래서 작년 2020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또 2021년을 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또 모든 분들이 추석에 진짜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듯이 내년 모든 분들께서 풍성한 또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죠. 사실 제가 여기서 생활하면서 느껴본 거는 건강이더라고요. 건강하면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뭐 진짜 삶을 마감할 만큼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온 게 또 건강이고 또 제가 이제 투어를 하면서 손님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건강한 게 최고더라고요. 여행 오셔서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잘 드시고 유쾌하시고 이런 분들은 늘 산다니시고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코카서스라는 지역이 한국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이 조지아는 뭐 더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시는 많은 여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행의 고수들입니다. 전 세계 다 다녀보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명품 가이드 이거 얘기를 드리게 된 이유는 사실 여행하시는 손님들이 본인들이 다녀보면서 전 세계에 한 3명 정도의 명품 가이드를 봤는데 그 중에 박 사장이 넘버원에서 넘버투는 된다. 명품 가이드라 그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명품 가이드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너무 자화자찬인데. 그리고 이제 대박 그러는데 대박은 데이비드, 그러니까 어이 대박입니다. 어이. 그러니까 아이, 대박나라 그 대박이 아니고 데이비드의 대박입니다. 그 대박은 저희 아까 그 2013년에 오셨던 팀들 중에서 2018년에 제가 데이비드 박이라고 했더니 데이비드 박 좋다 대박이다 대박 나세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대박이라고 부를게요. 이래서 이 대박이라고 붙이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도 재밌고 정말 유익하고 그런 정보들을 더 알려드리는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명품 가이드 대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700명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제 이 구독 시간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뭐 한 2,000시간이 넘어야 된다 그러는데, 4,000시간이. 그래서 구독자, 그 다음에 또 뭐 4,000시간 아주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돈 번다는 게. 하여튼 제가 힘이 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정말 조지아의 생생한 얘기들, 뭐 특히 이 코카서스 이 지역의 여행 관련 이야기들 또 나누는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서스 생생정보 조지아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